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 이 사전투표를 없애라, 이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자,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꼼짝없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이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자 그럼 본인이 과거 경험을 살려서 약국 이야기도 했고, 자 그런데 김민전 의원이 나경원 의원과 함께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사전투표를 없애는 이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이 나경원 의원도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선거 국면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인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사전투표,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도 이 김민전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민전 의원의 대표 발의안, 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 나경원 후보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는 겁니다. 자, 김민전 의원은 앞서서 최고위원 출마전에서는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 여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그 어디에도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게 사전투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나경원 후보도 지금 같이 공동 발의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김민전 의원은 오늘 대표 최고위원 출마 선언에서도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공론화하고 앞으로 이 선거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민전 의원은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그리고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뭔가 이런 주장들이 많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그걸 아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싸운다는 게딴게 아니라, 자, 이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는 이렇게 조용하게 말과 글로서 싸우되 상대방이 치명적인 것을 낼수 있는 게 그게 입법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법권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방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김민전 의원은 그동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사전투표가 이틀 진행되고, 그리고 본투표는 따로 있고 뚝 떨어지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투표가 3일이다.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3번이다는 거예요, 3번. 각각 다른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선거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보수 우파 진영들은 투표를 잘안 한다고 합니다. 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해보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 표가 국민의힘보다 뭐 많게는 10% 이상 쭉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러면 이건 사전투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으러 갈 거야,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또 사전투표 자체가 지금 그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는 저녁 6시 땡 하면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자, 오늘 사전투표도 6시 이후에도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는 어디 곳에 아무 데나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부에서 관광버스로 유권자를 데리고 저 관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투표합시다, 이러면 그 관광을 이끌었던 주체 세력이 어떤 정파적인 성격인가 따라서 저 어디에 투표해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선거구가 아닌 그 어디에서도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이 사전투표에서는 그동안 뭐 도장에 날인이 안 찍혀 있다. 자, 그리고 투표 분류하는데 거기 나오는 투표 용지와 직접 받았던 투표 용지, 이게 차이가 있더라. 뭐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자, 무엇보다도 이 사전투표는 외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 의혹에 주로 많이 제기됐던 것은 사전투표,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일정한 비율의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자, 이거는 통계학자들도 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민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거기에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민전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됐지만 사전투표함 보관 등의 선거 관리의 연속성과 그리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겠다. 부재자 투표. 그리고 투표소에서의 개표. 자, 투표하는 그 현장에서 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만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개표합니다. 그것도 개표할 때 발을 정자 이렇게 투표가 나올 때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발을 정자를 계속 적어가는 과거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이걸 보고 자 이게 아주 아날로그인 것 같지만 가장 이게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방식의 투표가 자 이게 어디선가 누군가에서 자 이게 투표의 무결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개표에서 수개표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의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 개표도 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을 하고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등 해서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이런 문제점들을 다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법안에는 강선영, 김석기, 박성민, 백종헌, 서명옥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자, 이 발의 정족수가 10명이 되면 법안이 최종 발의가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국민들이 밀고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투표 제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진작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시민단체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표 부정과 관련해서 자 이거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그 어떤 선거도 자 담보를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뭐 북한에 해킹이 있다고 그러고 또 중국에서도 선거 개입한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국가에도 곳곳에서 이 부정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한국에서 투개표기 분류기 이걸 사가져갔던 나라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많은 이 내란이 있었습니다. 이라크도 그랬고 콩고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자 이게 늦었지만 지금 김민전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의 의혹,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아주 덜 떨어지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러나 박사 출신이면서 대학 교수인 자 교수 출신인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제기하니까.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뭔가 덜 떨어진 사람들 뭔가 음모론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정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통계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꼭 닫아왔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작 해라고 하는 것 자, 언론 정상화, 방송 정상화, 사법부 정상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뭐,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뭐,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말하자면, 아쉬움, 또 나지는, 이 실망,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동안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했고,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 오히려,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걸 막기에만 급급하다 하는 점에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기 일전해서 자 이 김민전 의원을 포함해서 여권에 있는 의원들이 자 여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지금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는 것은 이미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가운데 자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이 또 그 사람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김민전 의원이 주축이 돼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아주 반길 일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